聊天也没聊呗啊，咱们可得笑。不聊的，特别是。哎呦，可能起是来一趟嘞，我哩个啥个是叫这里个哟？哎呦，哎呦。이건일단주황색이고요밥같이생겼어요뭐지러브님이사오셨어요선물에서선물선물근데여기문방구에서사면천원이천원막이러는데이건거의만원가까이에서샀어요 진짜만원가까이근데어디서샀길래그렇게살짝다이소같은곳이에요다이소비슷한곳아니야다이소너무싸지다이소말고그뭐라고해야되지그하여튼어떤몰에서팔았어요몰거기서무슨북스토어에서도팔고막책하나사면상품으로하나드립니다원플러스원뭐이런거이건거의만원가까이이거하여튼비쌌어요가격이가격이한5천원그랬는데되게비싸다네이거여기절대먹지마세요라고써있네요먹자내집에서먹자우리먹어요우리먹어요우리먹어아니야아니야아니야아니야죽어없고먹으면목에걸려네이거에그콕콕해보자여기이렇게콕콕눌러보자네이게되게뭐지다발같아요소리완전좋아여기마이크가까이심장이콩닥콩닥뛰어되게소리는되게좋아요 되게많이크런치볼이들어있고요이렇게생겼어요이거좀눌러야지안떨어져요잘하면떨어져요잠시만요못떨어질것같은데살짝살짝떨어져망치로두들겨패 망치로패면나이게끌일어되게되게되게쉽게끄내는방법이있어요이렇게여기있잖아요네여기부분을쓱긁어내면나와요나왔죠네근데소리도좋네요한번여기서여기서마이크러브님이한번해보세요활동활동너무세 조절이안됐어요저렇게해야되는군나는 네된장국같이생겼어요 환타를밥에비벼서 그리고 하트모양단무지를썰어서넣고 내생각엔이건그뭐지파프리카오이어쩔때뭐컵케이크같은데들어가는거있잖아스프링클 스프링클 그거같아요환타의스프링클이라니밥과합쳐서 와근데제가저번에했던크런치그슬라임은핑크뭐핑크그이미주신굳은거주신거는버렸어요왜냐면이게쓰레기통이완전이상해졌어요 완전뭐지또굳어버렸어요아니요완전그냥 막이게아예못갖고놀아요뭉치지도않고 그렇게돼버려가지고제가버렸어요저는이거그뭐지제가이거이거말고크런치는아닌데제친구랑슬라임을만들었어요한국에서근데그게완전물이돼버렸어요 제가만든게있는데요슬라임근데그게제가여행갔다녀올동안다굳어버리고녹았어요 이렇게
층이 생겼어요. 위쪽은 굳은 거, 아래쪽은 녹은 거. 제 친구는 피아노 구석탱이에 쓰레기 치우다가 그걸 발견했대요. 자기 슬라임을. 근데 그 슬라임이 완전 곰팡이가 펴놨대요. 몇 년 전에 갖고 놀던 슬라임. 저도 옛날에 되게 슬라임 많이 샀었는데 인도에 와서 슬라임이 또 보고 싶네요. 그래서 줬어요. 주의사항. 허! 불쌍 남자. 주의사항. 너무 세게 하면은 안 된. 저 보여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하이, 여기 이렇게 슬라임 있죠? 이거 만져볼까요? 칠판이에요. 여기 러브의 슬라임 교실. 바풍의 뜻은 바보 풍선입니다. 뜻. 그리고 그레이스 상남자. 제가 아까 전에 네. 해가지고 슬라임을 뿌려버렸어요. 샷. 보이나요? 네. 그럼 뭐 해야 되지? 오, 탱글탱글해. 나 해봐요. 저도 해볼게요. 뭔가 불안한데. 갑자기 완전 놀랐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안이 남장판이 됐었다. 이거를. 저 소리는 얘는 바풍이 잘 안 돼요. 근데 들려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죽어났어요. 맞아요. 할머니처럼 나이가 제가 뭐 빨대를 가져올게요. 바풍 치고 그레이스님 나간 상태. 바풍 시도해보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찾아버렸어요. 소리 들어보시죠. 오셨어요. 하이. 안 오셨네요. 그레이스님이 아니었어요. 샵.
오셨네요. 그랬습니다. 오, 그래도 다른 거 가져오셨네요. 제가 만들어서, 제가 굳은 건 버렸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녹았어요.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여기 안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네, 네. 페이스님 액계를 좀 섞어서. 처음에 사실, 러브님이, 페이스님이 얼굴 페이스인 줄 알고. 페이스인 줄 알아서 제가 노우스 코 하려고 했어요. 그레이스 페이스 노우스. 근데 페이크였어요. 왜냐면 페이크 페이스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완전 헷갈렸어요. 근데 빨 때 어디 있을 텐데. 찾기는 했네요. 막상 저도 저번에 빨 때 하나 샀는데 어제 샀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없었어. 있던 자리에 없어. 누가 치웠나 봐. 하여튼 이렇게 녹았어요. 제가 사실 이게 아이클레이가 있었어요. 아이클레이. 여기에 소다 좀 넣어요. 소다. 소다 넣으면 돼요. 그럴까요? 가져. 저 소다 넣고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네, 맨날 다 베이킹 파우더 넣어요. 베이킹 파우더 그러면 한 꼬집? 그 정도 넣으면 돼요. 아무 냄새가 안 난다. 우유 같아. 보세요. 그레이스님이 저 선물해 주신 프랑스 에펠탑이 초점이 잘 안 맞네요. 예쁘죠? 이게 열쇠고리 같은 거예요. 가져왔어요. 가져왔네요. 그레이스님이 선물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레이스님. 잘다 감사해요. 그렇게 놓고 아마 조금 더 섞어야 할 거예요. 제가 사실 이게 아이클레이도 같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살짝 뭉쳐졌다. 근데 아이클레이가 굳고 이게 남아가지고 뭔가 액게 잘하면 될 것 같아서 남겨놨어요. 혹시 리뉴 있어요? 리뉴? 없어요. 쉐이빙 폼도 없고? 없어요. 뭉치게 놨을 방법을. 아이클레이가 없어요? 없어요. 그걸 전자레인지에 아마 녹이면은 그거랑 이거 같이 섞으면 되지 않을까? 뭐를요? 그 아이클레이를 섞기 쉽게 조금 녹아서 그 말랑말랑 있잖아요. 그거랑 얘 하면은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럼 페이스님이 주신 그거랑 섞어볼까요? 아니, 페이스님에서 만들어가지고 제가 클레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들었는데. 아니. 그냥 우리가 만들어보죠. 초록색 액체. 베이킹 소다를 되게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아빠. 완전 무리됐어요. 대성공이 아니라 대실패. 찌찌뽕. 찌찌뽕. 내가 먼저 했어. 뽕 찌찌. 징스. 아. 더블 징스. 트리플 징스. 무한 징스. 무한 찌찌뽕. 내가 이겼다. 예. 완전 유치해. 내가 너무 유치해. 이거 어떡하지? 저도 한번 섞어. 제가 클레이를 그래서 위에 굳은 클레이를 버렸어요. 소다를 조금 더 넣어야겠어요. 그냥 소금을 가져와도 돼. 소금? 소금?
두꺼운 소금. 휴지 넣어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저도 이미 눌긴 눌렀지만 제 친구를 위해서는 10만 명을 가고 싶어요. 진짜 친구야 10만 명 가자. 아직도 멀고 먼 길. 10만 명. 소금을 가져왔어요. 소리 좋다. 네, 이제 섞으셔도 돼요? 좀 섞었어요. 그렇게 성공이 되지 않았다. 휴지 넣어볼까요? 휴지를 딱 찢어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만져보자. 네, 얘는 바이바이. 얘랑 얘 섞으면 어떻게 될까? 조금 섞어보자고요? 아까운데 슬라임?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밥을 같이 섞지 말고 이거. 없어지면은 밥만 남아서 재미가 없어요. 밥만 남아서. 그냥 얘는 실패했다고 보죠, 뭐. 네네. 굳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뭐, 이거? 아니요. 이거 안 굳었는데? 아니, 아니. 얘. 얘 아이클레이가. 어, 어디 갔어요? 여기다 묻혔어요. 왜요? 떼어놔야 하나요? 조금만요. 한번 해볼게요. 되게 좀. 한번 섞어봐요. 그거 해서 만약 실패하면 그냥 깨끗이 포기하죠, 뭐. 네, 맞아요. 제가 너무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제가 언제 제 슬라임 거의 다 털털이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언제 슬라임을. 근데 실패했어요. 그 슬라임 녹여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걔가 흡수해야 돼. 내 생각엔 그 정도는 안 돼요. 이거에 한 4분의 1은 넣어야 될걸? 4분의 1의 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낼게요. 아까워요, 그 슬라임이. 눌러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되는데. 어, 과풀이 여기 묻어있네. 과풀이 묻어버렸어. 안 됩니다. 네.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떤, 근데 뭔가 똑같을 것 같아요, 느낌이. 살짝 더 말랑말랑한 게 있겠죠. 물을 넣으니까. 너무 재밌었어. 맞아요. 여기까지. 바쁘라 미안해. 나 잘못했어. 바쁘신 분 있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바쁜도 못하고. 괜찮아요. 참 좋아요. 여기 묻어있는 거 가져가자.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 아, 싹쓸이야. 귀찮으니까 다음에 하자.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